안녕하세요. 자, 화시프님, 구름부릉님 반갑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삼국지 시비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신무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케민이 안 돼갖고, 민군을 했고, 이게 이제, 이 게임은 이제 한글로 이름 만들려면은 한자가, 그러니까, 일본어 말고 한문으로 된 거야. 우리나라 한문으로 된 걸로 해서 해야지 이게 되는데, 한문에 없더라고, 캐가. 그래서 캐 빼버렸어. 막, 한문이라고 해서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글자도 많더라고요. 요즘 쓰는 글이 다 뭐, 영어랑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자, 일단은, 게임 시작을 누르고,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반동탕 했었는데 포기했죠. 너무 힘들어서. 유후 심심님 어서 오시고요. 반가워요. 자, 신무장 추가해 보겠습니다. 뭐 능력치는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뽑기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잘 나왔어요. 통솔, 무력, 지력, 정치까지 다 좋게 나왔고. 이제 특기는 이제 번식, 능리, 명성. 명성은 병력, 징병, 능리는 이제 창이랑 극이랑 노, 그다음에 번식은 군마. 그리고 이제 저랑 사랑이는 이제 부부로 돼 있고 의형제고요. 승리는 왜냐면 남녀끼리는 이게 의형제가 안 되더라고요. 안 그랬었는데 그냥 의형제로 들어가려는데 남녀는 같이 의형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비에스 메르니 어서시고, 일단 배치를 하겠습니다. 유비가 난이도가 4개예요. 4개면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더령 하시 공주네. 공주는 별 5개. 제일 쉬운 게 뭐지? 제일 쉬운 거는 뭐 동탁이나 송견? 네, 그 정도. 일단 별이 적을수록 쉬워요. 원서도 2개고요. 자, 난이도는 특급으로 하고요. 전사는 없음으로 하고, 능력 변동 없이 하고, 이벤트는 범용만. 수명은 장수로 하고, 나머지는 다 사실로 하고, 이건 냅두고. 자, 이제 한번 진행해볼게요, 이제. 이게 동영상이 아예 안 나오네. 자, 일단 군사가 지금 관우인데 바꿔야죠. 네, 제가 지력이 98이니까 제가 하는 게 정확하죠. 자, 일단은 등용부터 해봅시다. 지난번에 그 삼국지 구하다가 10일 하면은 이제 차이점 뭐냐면 이제 행동력이 있어요. 일단 행동력 차이가 있긴 한데 장비는 안 되고. 아이고, 어김없이 나오죠, 예형이.
예영이는 원래 한국지에서 원래 좀 건방져요, 말투가. 제가 이제 그 삼국지 10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설전하는 거는 또 재미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게또 하나의 백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쉬운 게 있지만 이런 거는 좀 다른 3D 비하면은 또 하나의 백미라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제가. 저돌은 저게 무서워요, 진짜. 자, 한 대만 더. 황방이죠. 저돌은 이게 좀 좋아요. 황방 날리는 게 있어서 소심하고. 지금 원래는 지금 그 체험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등용 안될 때가 있네요, 꼭 체험이. 원래는 간홍이 와야 되는데, 간홍이 안 돼가지고. 원래는 간홍이가 가야지 저게 되는데. 뭐, 안될 때가 있나 봐요. 일단 암시장 짓고
아, 근데 날씨가 오늘도 엄청 덥네요. 아유, 진짜. 자, 일단은 뭐 등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 내에서는 한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이거 암시장은 임시로 짓는 거라서. 성진님 어서 오시고요. 허버님 어서 오시고요. 이게 암시장이 1년 지나면은 그 부서지긴 하는데 단기간 내에 금 얻기에는 좋거든요, 이게. 1년까지는 딱 시간이 있어요. 아마 이제 1년 지나면은 이제 그 선전포고 해올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저를 치려고. 자, 일단은 이 지력으로 일단 지력이 딸린 장비를 좀 키우고, 일단 장비는 다 좋은데 일단 머리가 안 좋아서 혼란이나 허브 이런 거잘 걸려요. 뭐 사실 키워도 뭐 지력 높은 사람한테는 솔직히 뭐 당하는 거 마찬가지긴 한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당하는 거는 진짜. 어차피 당하는 건매한 가지이긴 하죠.
그랑존님 반가워요. 자, 확실히 암시장 지어놓으니까 금은 잘 들어오죠. 그래도 그리고 이 게임은 그 충성도가 잘 내려가기 때문에 수시로 그 충성도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뺏깁니다. 이게 이 게임이 되게 웃긴 게 이게 전투에 나오잖아요. 전투에 나오면은 이게 애들이 그 충성도가 조금씩 내려가요. 그때 이제 등용하면은 넘어야 돼 있어요. 왜냐면 전투로 나갈 때는 충성도를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배신하기 때문에. 소황. 응, 알겠어. 왕한테 반말하네요. 자, 일단 소황이 이제 극병 이제 특화된 적인데 기병이랑? 기병이랑 극병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얘는. S급. 끝났네요, 이제. 자, 소황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자, 소황이 들어왔어요. 일단. 야, 이거 뭐. 이래서, 이래갖고 전쟁 오래 하면 안 돼. 만약에 넘어오면은 진짜 전쟁 오래 하면 안 돼. 전쟁 오래 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죠. 와, 진공 들어왔어요. 야, 진공 들어왔죠? 어딨나요, 진공? 어딨나, 뭐야. 뭐야, 진공? 아, 그냥 저거였네. 부장이네, 부장. 아, 진공이 저거였어요. 부장이었어요, 부장. 아, 그래갖고 넘어왔네요. 자, 진공까지 들어왔고. 이게 병력은 못 갖고 오는데, 그냥 온것 같아요. 그냥 부장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온 거거든요. 우금 실패했네. 이제 겨울 되면은 준비해야 돼요, 이제.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준비해서 내년에 싸움을 대비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자, 유우군이 멸망했고,
일단 장비 지력 좀 올리고. 다시 우금. 일단 우금 다시 꽃으로 보냈어요, 의비를. 이제 겨울이네요, 이제. 자, 이제는 부술 건 부수고. 일단 변형 짓고. 자, 우금 왔어요. 뭐야, 조은이 업에 있어? 한봉한테 갔네, 조은. 지금 제가 이제 행동력을 좀 쓰는 게, 이게 맥심이 255까지인가 그러는데, 안 쓰면 또 손해니까. 그 다음에 단야. 일단 단야 지어서 무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교가 한 1000 이상 돼야 일단 기교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직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어시장 하나 지어놓을게요. 어시장하고 그 다음에
연병수하고 철만이 반가워요. 자, 일단 임시로 계속 암시장을 지어놓을게요. 이제 아마 원소든지 한복이든지 아마 둘째 하나가 아마 선전포고 할 거예요, 저한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원소 분명 파겠죠? 자, 저는 이미 파괴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미 일당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싸울 준비해야 돼요. 이제 원수가 쳐들어올 거예요. 이제 저한테 이제 뭐야? 헐, 동탁 사망했어요? 아, 동탁 잡혔나 보네. 저거는 잡힌 거야, 저거는 진짜. 네, 저거는 잡혔어, 잡혔어. 저거는 이제 잡혀갖고 죽은 거야, 저거는 무조건. 그러지 않고서는 저거는 말이 안 돼요, 진짜. 자, 주전 들어왔고. 자. 이 소리는 적이 쳐들었던 소린가? 원래 이런 그런 소린데 출제라는 거못 봤는데? 자, 황충 왔고요. 자, 이형. 아우, 너 멀어. 얘 데꼬기는 좀. 아이씨, 좀 그렇긴 한데. 데꼬 와야겠다, 그래도.
제일 필요한 애가 누구냐? 원베커야, 너야? 원베커 없냐? 솔직히 고용했지만 필요가 없어. 굳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어. 아니, 원래 이 소리가 원래 저기 쳐들어올 때 나온 소리인데, 저건 보이졌는데, 뭐지? 불안하기 싫이? 태양가 쪽이요? 어? 없어요 아예. 자, 소리가 또 없어졌죠. 뭐지 이건? 이건 뭘까요? 자, 이현 들어왔고, 부산 들어왔고, 공선도 멸망했어요. 아, 한복에도 많네, 무장이. 적지가 않아. 50이네요, 이제. 그레이스 신님 반가워요. 자, 슬슬 이제 전쟁을 해볼까요? 야, 주진이 여기까지 달려오네요. 아, 얘 부대 있었네요. 나 부대 없는 줄 알았는데 부대 있었어. 대박이다.
대박이네요. 네, 반가워요. 와, 근데 확실히 근데 장료가 스탯이 되게 좋긴 좋아요. 스탯이 높아, 진짜. 아, 똥수비. 자, 똥수비. 똥수비가 무려 높은데, 통솔이 그렇게 안 높았던 것 같은데. 이 게임은 통솔이 낮으면은 답 없어요. 그 통수 높던가 아니면은 지력이 높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특기라도 좋던가. 어우씨 위험한데? 지겠는데 이거? 헐. 똥수비 못 데리고 오네 위험이. 괜찮아, 뭐, 똥새비 안 오면 뭐 어때? 자, 오네요, 드디어. 일단 드디어 나옵니다, 지금. 자, 지금 기병에다가 지금 창병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성 안까지 왔어요, 지금. 일단 혼란을 먼저 주고. 일단 혼란을 먼저 주고 시작할게요. 신변은 안될것 같다. 일단 뭐 참병 느낌 있어야죠. 그래도 일단 뭐그 일단 장수 진이 좋으니까. 일단 진이 좋아서 이거 뭐 충분히 버티죠. 자, 다 왔고. 일단 확실히 일단 뭐 장수 진이 좋으니까. 아, 유비 지력이요? 아, 그렇지. 군주도 올리긴 올려야 된다. 맞다. 가끔 이제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갖고. 어우씨, 엄청 두들겨 맞네 진짜. 와, 앞에가 이렇게 안 나오네.
야, 유지한다 캐네. 자, 진정 있죠? 아, 대짜리 진짜 잘 뜨네. 파이팅님 어서 오세요. 일단 원소를 잡자. 일단 원소를 잡아야지. 넌 집에 가고. 아, 구요? 아, 그 이제 10일에 한번 해, 10일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10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어제 신문장 해보니까 이것도 신문장으로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래갖고 해보려고 오늘 켰어요. 10일 해봤어요? 파이팅님? 그죠? 이거 지금 난이도 특급이요. 난이도 제일 어렵게 해갖고. 천통을 한 번도 못했어, 이 게임은. 저 유일하게 삼국지 하면서 천통 한 번도 못해봤던 게임이라. 아, 1, 2, 3 빼고 다 해봤고, 13 안 해봤고. 13은 근데 제가 방송으로 봤는데, 뭐 별로인 것 같아요. 13은 제가 이제 요즘 삼국지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별로 이제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게임. 원소가 지가 쳐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난이도 특급을 하면은 지가 쳐들어요, 알아서.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니까. 와라 원소, 잡히면 넌 죽음이야. 도망갔네요? 네, 톡 갔어요 원소는. 이게 191년 되자마자 바로 오기는 하더라고요, 실이. 일단 지금 기교 1000 넘었죠? 일단 기교 연구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기교 연구를 할게요. 숙련병 먼저 하고. 인지 빼먹기. 일단 땅이 한 개에서 두개 생기면은 좀 다르긴 달라요, 그래도.
자, 숙련병 연구 완료. 일단 유비 지력 좀 올릴게요, 그러면. 유비 지력 좀 올리고. 아, 소황 저한테 있어, 지금. 소황이, 뭐야, 결투에서 져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뭐지, 이거? 난 이게 궁금한데, 이거, 우길한테 천 주면 뭐가 좋은 거야, 이거? 나돈안 줬는데, 주면은 뭐가 좋죠, 이거? 천이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진짜. 기술이야? 야, 기교 주고, 기교 50 주고, 기교 50 주고, 천냥을 바쳤어, 천냥을. 아, 죽이면 망이죠, 그냥. 마등 망했어, 벌써. 근데 동탁이 의외로 빨리 잡혀갖고 빨리 죽었네, 진짜. 진짜 근데 정말 이거는 의외다 진짜. 지금 저도 지금 현역이 지금 20명 있거든요. 20명 했어, 20명. 한봄 되면 쳐들어가겠다, 이제, 봄 되면. 겨울에는 쳐다보지 말고 좀 지키다가, 날이 좀 뜨뜻해지면 가야지. 참고로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되는 게 삼국지 11은 있잖아요, 병가 있잖아요. 극병이 진짜 좋더라고요. 극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진짜 가격 대비 극병이 제일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 창병이 방어가 너무 약해요. 맞아, 창병이 방어력이 약해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출진하면 보면은 90명 나오긴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 이게. 아, 맞아요. 그거는 그래요. 진짜. 그것도 무시는 못하겠다. 진짜. 근데 궁수도 나쁘진 않아요, 궁수. 궁수도 나쁘지 않고.
야, 됐다, 그만 가자. 노메가미가 쳐들어온다, 이거. 빈집 들어온다, 이거. 아, 다 꼬셨어, 제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병력이, 아, 병력이 장수가 고용이 딱 됐어요. 이게 약간 이것도 인재도 약간 좀 운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운이 없으면은 이게 안 돼요. 보면은 진짜 돈 없다. 이제 형돈 없다.